달에는 안 가보셨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 교수님은 다 가보셨어요. 교수님 다 가보셨어. 역사학자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야, 역시. 저는 그 달엔에 대해서는 예전에 공부할 때 살짝 본 적이 있는데 그 미순이라는 곳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미순.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신채호 선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거기서 순국을 하셨고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감옥이 미순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요. 바로 청과 일본이 풍도의 전, 그리고 성완 전투, 평양성 전투 이렇게 조선 땅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면서 정말 이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일본은요. 평양 전투 이후 압록강을 건너서 청의 영토로 진입합니다. 일본은요, 이 조선 땅에서 벌인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기세 등등해졌고요. 이 청나라 땅을 밟은 이후 이곳 미순에서요. 아, 있을 수 없는 만행, 바로 대학살을 펼치면서 이 청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 동아시아는 어떤 격변을 맞이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리순 보이시죠, 지금? 네, 여기가 지금 다른입니다. 다른이고, 여기 지금 리순이 보이시는데 일본군은요, 요 혹시 요 반도가 어떤 반도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요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 요거 랴오뚱반도, 요동반도라고 합니다. 요동반도. 요동반도. 예, 요동반도라고 하는데 이 압록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이 리순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소식에 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 이러겠죠 뭐. 오! 오 이거 봐라! 잘 보세요. 전체... 청으로서는 지금 경악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타이너. 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면 네. 이미 천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잖아요. 거기서 출항을 하면 네. 베이징까지 가네, 그냥. 그렇죠. 여기 지금 베이징까지 바로 가네. 수도가 보이잖아요. 이 여기를 지금 잃어버리면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이 리수는요. 이홍장이 북양의 요새이자 경기의 문호, 경기의 문호라고 정말 치켜세웠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군기지를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항구 주위에 10개 포대를 설치하고 이 군함을 수리하는 이 거대한 공장을 갖춘 항구였기 때문에 이 리순을 점령했다. 이건 이제 게임이 끝났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해군기지, 이 엄청난 곳을 이걸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리순이라고 하면 아까도 선생님 말씀했듯이 무슨 전투함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다 뭐 이게 갖춰져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천의 요새. 왜 이렇게 순식간에 그 점령이 당해요? 궁금하시죠? 네. 교수님 한번 답 좀 주시죠. 예.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실 여순이 하루 만에 점령이 돼요.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여순구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군 숫자는 15,000명이에요. 그 여순을 지키던 중국군, 청국군 병사는 숫자상으로 따지면 12,000명. 뭐 별 차이 안 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 12,000명의 중국 병사들 중에 9,000명이 신참 병사. 어제까지 민간인복 입고 있다가 오늘 군복 입은 사람들.
자, 그런데 바로 이 리순 점령 이면에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말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리순 학살 사건. 여러분, 제가 난징 학살에서 태평양 전쟁 설명드렸죠? 그 난징 학살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리순 학살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청일전쟁에 참여해서 이 리순 투여했던 한 군인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일본 군인이 쓴 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수형에 처해진 아군의 머리가 길가의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청군을 보면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별렀다. 리순 시내에서 청나라 사람을 보면 닥치는 대로 모두 쳐 죽였다. 길바닥은 청나라 사람의 시체가 널려 있어 전진에 방해가 될 정도였다. 집집마다 두세 명 내지 대여섯 명의 시체가 없는 집이 없었다. 맞아 죽거나 목이 잘린 채 죽어있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 나도 40명이 넘는 여자들을 죽였다. 한 사람이 쓴 일기. 지옥이네요. 지옥이처럼. 그죠?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난징대학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청일전쟁에서 그 난징대학살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다. 바로 리순 대학살에서. 일본군은요, 민간인과 청나라 군사 포로를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제가 누누이 그렇죠. 제가 누누이 그렇죠. 누누이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 강박관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명국이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근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니까 외국에서도 너희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알려지면서 또 이게 무슨 만행을 이런 거 저지르냐? 너희 문명국 아니구나. 결국 이 청일 전쟁은 문명의 탈을 쓴 야만국. 일본의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리순에서 결국 베이징까지 가나요? 여순이 함락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서구 열강들이 사실은 중국의 가장 이익을 이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영국. 네, 영국. 영국이죠. 영국, 프랑스. 등등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만약 저기 발해만 건너갖고 텐진 들어가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만약 청 정부가 도망가거나 항복해버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빼앗기지 당연히. 네, 이 정도로 하지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때가 여순 공략을 할 때가 10월 말 11월 초에 들어가요. 저기가 위도가 높아요. 추워요. 네. 엄청 추워요. 식량이 부족해요 또. 근데 보급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육전을 계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자 하면은 북양 함대 사령부가 있던 웨이하이를 치고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타이완으로 해군을 보냅니다. 타이완으로 해군을 보냈던 이유는 자기가 점령했던 지역은 당시에 이제 뭐냐면 당시 전시국제법에 따르면 내 점령 지역은 내가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반도나 타이완을 점령해 놓으면 그걸 주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일본군이 청나라로 넘어간 뒤 넘어갔잖아요. 한반도에는 평화가 왔을까요? 일본이 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실 동학 농민군이 지금 배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확실히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 놓고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동학 농민군을 정말 바다 남쪽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사륙 전쟁을 개시합니다. 일본군은요,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청과의 전쟁, 그리고 남쪽으로는
조선 동학농민군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 청일 전쟁에서 희생된 이 동학농민군 피해자에 대해 일본은 군사 기밀이란 이유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은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연구를 해온 학자들에 의하면 이 청일 전쟁 과정에서 전사자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일본은 약 2만 명이 전사했고 청나라는 약 3만 명이 전사했고 그리고 조선인은 3만 이상, 5만까지도 죽었다. 너무 놀랍죠. 그죠? 청일 전쟁인데 가장 많은 사망자는 바로 조선인이었다. 자, 이 조선의 풍도 앞바다에서 시작되었던 청일전쟁. 8개월 만에 일본은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